오네요 김준호 센데요. 네 포토스텝 포토스로우 마포를 나서 네, 일단 상대의 기세를 반드시 끊어버리겠다 라는 그런 강력한 카드를 김준호 선수로 하여금 실제 대수가 또 그런 의지를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이었거든요. 네, 어제 2승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어제 2승을 하면서 팀도 웃었고요. 중요도로 따지면 완전히 화살표를 위로 올려줘도 됐을 법한 그런 아주 멋진 경기를 아주 중요한 세트에서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자존심을 걸고 세종과 기재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는데 원희상은 이미 1승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유가 있는 상태이고 워낙 또 상승세를 타게 되면 이 선수를 말리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희상이 아직까지 표정이 괜찮습니다. 네. 며칠 전에 있었던 개인 리그에선 이제 같은 팀인 김정훈 선수를 정말 멋진 경기력으로 이제 완파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김준호가 나왔다는 건 그 정도로 이제 원희상에 대한 연구 그런 충고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받았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원희상의 테란전 와 지금 생각해봐도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트리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8관문인 것처럼 네. 플레이를 해주는 원희상의 플레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입니다. 세종과학기지에서 펼쳐지는 원희상 대 김준호의 경기 지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시에 프로토스 SK텔레콤 T1의 원희상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CJ엔투스 김준호입니다. 개인리그에서 WCS 시즌2에서 네. 네, 프로리그를 보기 위해서 덴마크에서 왔다고 하네요. 네, 맨 밑에 화이팅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CJ엔투스가 아니죠. SK텔레콤 T1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어풀에 잡혀서 얼굴과 옷은 안 보였지만 에이서 유니폼을 또 착용하고 네. 오셨어요. 네. 그렇죠. 저도 에이서 선수들을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뭐 이신영이나 네. 문성원 이런 선수들의 모습도 프로리그에서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IM에서 또 이신영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렸지만 네. 삼성의 강민수 선수가 아주 이를 바득바득 깔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3대0. 그렇죠. 네. 그때는 좀 아쉬웠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좋았고 일단 경기 전에 채팅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죠? 네. 에이스가 마중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먼저 원희상 선수가 살짝 던졌어요. 네. 아 벌써 에이서가 아니라 에이스가 네. 에이서 유니폼을 입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덴마크에서 오셨고요. 벌써 에이스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에이스가 네. 마중 나와주셔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채팅을 그렇죠. 쳤던 원희상 선수입니다. 김준호가 에이스가 나왔으니 에이스가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근데 원희상의 SK의 에이스는 많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은 가식적인 웃음 채팅을 점점점 보여줬었던 네. 원희상 선수인데요. SK 입장에선 어찌 보면 기분 좋은 일이죠. 김준호라는 카드를 먼저 좀 나오게 만들어주면은 좀 잡았을 때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원희상 선수가 김준호를 잡게 된다면 확실히 페이스는 오늘 경기만큼은 T1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 개인 리그에서 16강에 T1 선수 3명 그리고 한 명이 김준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김준호가 2패로 광탈을 해버렸습니다. 아, 네. 네. 그때 시절에는 이제 김준호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SK텔레콤 T1을 2008년부터 브루드워 시절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스위스에서 네. 또 이 프로리그를 시청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네요. 대단한 이 열정이죠. 네. 전생에서 정말 다 보시네요. 그렇죠. 스위스 네. 나왔고 폴란드라든지 뭐 여러 군데 나왔잖아요. 독일도 나왔고 핀란드 휘바휘바부터 네. 그렇죠. 나중에 이 넥슨 아레나에다가 오셨던 국가들 만국기를 좀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괜찮죠. 네. 운동회처럼. 2008년이면 덜 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리노 카나타? 네. 모르신다네요. 모르신답니다. 아이, 못 들었을 수도 있죠. 네. 빌드에 대해서 잠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원희상 선수가 10관문 출발을 했고요. 네. 김준호 선수는 무난하게 시작을 해주면서 2관문을 하고 있는데 김준호 선수가 2관문으로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이 원희상 선수의 뭔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움직임에 대비한 그런 모습이고 10관문 플레이를 했을 때는 좀 빠른 차원관문 푸시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5선액을 일단 좀 빨리 찍어서 상대방을 정찰하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희상의 모선액은 이미 맵의 정중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증폭을 미리 아껴두지 않았기 때문에 간문 그 EFC보다는 이런 식으로 또 5선에 빨리 가서 엇갈리면 3사 정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항원의회 타이밍은 똑같네요. 네, 거의 비슷한데 모선액으로 뭐 이렇다 할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을 땐 일꾼 차이가 약간 좀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관문의 타이밍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희삭 선수는 이 모선액이 가능하면 3사 정도 잡아주고 네, 에너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본진에 돌아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 본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정차가 딱 중위가 나오는 타이밍인데 탐사정 한 두 개 잡아주고 두세 개 잡아주고 탐사정 한 기, 네, 한 기 잡았어요. 두 기까지 네. 가능하겠는데요. 네, 세 기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세 기, 그 다음에 기환. 아 이거 네 기 그대로 찍어주는 에이. 오! 와 정말 아 이건 진짜 우리는 모르겠네요. 네. 운이 없네요. 예, 운이 네. 너무 없었습니다, 방금은. 와, 별일이, 야, 진짜. 일꾼은 잡았지만 추적자 지금 김준호 선수 그대로 도망가고요. 네. 원래 그 오선액이 때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탐사정이 빠지면 늦거든요. 전 김준호 선수의 반응이 좀 늦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모선액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탐사정을 3개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피자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내일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월급이 안 들어왔네. 빌려드릴게요. 빌려드리면 되잖아요. 안 갚아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안 갚을 네. 기세로.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야, 여튼. 한번. 예. 멘트 초반에 제가 너무 세요, 고인기의 소리.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초반에 한번. 제가 만났어요. 경찰과 탐사정 잡아줄 뻔 했었었는데 탐사정 잡는 것까지 좋았어요. 네. 예, 근데 그 위에 정말 이런 변수가 또 생겼고 7일기를 해돌된 오버공항 시설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모선액을 잡혀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모선액을 뽑았죠. 가스팩을 네. 다시 쓴 겁니다. 봤어요, 그렇기 이것도. 때문에 로봇공학 시설 타이밍이 약간 더 늦은 게 원인사기라 전멸되고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빨라요. 전멸 빨라요. 여기서 보상을 받네요. 네, 여기서 보상 받습니다. 네. 아, 의도 파악은 좋았지만 이것도 자, 쫓아가면은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앞전을 해서 잡혔어요. 아, 잡혔습니다. 난리 났는데요. 네, 난리 났네요. 모선액을 잃었지만 추적자 두 기를 야, 네, 김준호 선수가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까 탐사역 뺄 때도 그랬고요. 자, 추적자 세기와 모선액 한 기 득실로 따져봤을 때도 충분히 네. 추적자 잡은 게 이득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네, 압박감만 이깁니다. 네, 압박감만 심어주고 멀티 해도 되고요. 아, 원에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이게 황혼의 타이밍은 똑같았잖아요. 하지만 시간 증폭을 어느 정도 황혼의에 더 걸어주느냐. 예, 거기서 갈린 것 같네요, 어느 정도. 네. 언덕 위쪽에서 추적자가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개나 잡혔어요, 김준호. 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멀티를 가져가긴 쉽지 않고요. 자, 이제 봤죠, 상대방 멀티라는 거. 이러면 김준호 선수가 멀티를 따라가는데도 충분히 부담이 되겠죠? 네. 여기서 쫓아갑니다. 시야 있어요. 김준호 시야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병력 한번 더 소환했거든요. 상대방 멀티 보고 내가 멀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응원이 좋았네요. 자, 푸시를 선택을 했어요, 김준호. 네, 어차피 멀티 해봐야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역전을 노려보는 거 아니에요? 맞았죠. 많이 맞았죠. 자, 모선액과 수비를 해야 될 텐데요. 자, 뒤에서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살짝 빠졌다가 네, 뒤에는 병력 합류해서 병력 한 번 더 소환. 이거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그렇죠. 네, 병력 한 번 더 소환해서 오면은 위기입니다. 네, 이럴 때 시간 증폭을 관문에 걸어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숙자에서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아, 강자 숙자 못 걸 것 같고요. 연결체. 몰라. 네, 이건 무조건 수호방패입니다. 네, 네 역전 실패로 없고요. 네, 광자가 충전되겠네요. 광자가 충전. 네. 광자가 충전. 불멸자가 나오고 한 기로는 약간 부족하고요. 한 기엔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기 정도까지만 모이게 되면 김준호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빨리 끊어야 돼요, 김준호. 김준호는 네. 지금 멀티 안 갔습니다. 자,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네. 타이밍을 잡는 올라갑니다. 시간 내고. 자, 불멸자. 불멸자. 광자가 지금 범위를 들어오죠. 범위 바깥쪽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아슬아슬해요. 하지만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막히네요. 김준호가 칼을 빼들었는데 네. 야, 원희삭이 이걸 막아내네요. 7-7! 에이스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SK텔레콤 T1인데 원희삭이 CJ2스의 에이스를 잡아버렸습니다. 예전에
도지혁 선수가 했던 그 세레머니를 다시 한번 또 재현을 하는 원인상 선수네요. 아, 2승! 2승! T1. 네, 2승을 했다는 원인상 선수고요. 김준호 어제 2승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말 슈퍼카드 김준호를 원인상이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준호의 굉장히 날카로웠던 타이밍인데 원인상이 당황하지 않고 네.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모선에 잡힌 거 이외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죠. 모선에 잡힌 것도 타이밍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약간 운이 없었던 거고 예, 상대적으로 김준호 선수의 컨디션이 어제보다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수가 많았어요. 추적자 3개가 끊었던 게 가장 컸죠. 그렇습니다. 정말 한 개가 아니라 3개가 고스란히 끊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술이 좀 들어간다고 해도 전략이 들어가도 조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아까 그냥 추적자 조금 많을 때 전면을 통해서 화끈하게 좀 싸워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남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의 선수가 더욱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2승을 땄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ING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희사기, 김준호, 이재선 이 두 명의 선수를 제압하면서 현재 2킬을 기록했고 이제 세 번째 게임을 본인의 세 번째 게임을 준비를 할 텐데 네. 어제 아웃복스에서 정우영이 나왔거든요. 정우영 카드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맵은 똑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김도우는 못 봐서 메카닉이 완전히 통했다라면 원희사기 봤을 때 과연 그 메카닉이 가능할 것인가. 저도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겠네요. 정말 궁금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걸려도 되느냐? 맵의 특징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우영의 출격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스코어 2-1로 역전에 성공한 SK텔콤 T1. 어제 박영우가 첫 경기에서 승리됐지만 경기 자체는 패배를 했고요. 오늘 박영우가 패배를 했지만 원희사기 되갚아주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맵에서 과연 어제 초점한 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꼬아서 또 새로운 카드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올 것이냐 하는 건데 과연 박영우 감독의 성격은 어떨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고요.